우리 후보의 의중을 참칭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 후보는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의 의중을 여러 가지로 넘겨짚어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단일화냐 아니면은 그 지지선언이냐의 약간의 그 이해 아니면 그 어휘에 대한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결국 우리 당이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에게 예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다 라는 것은 명확해지지 않았나, 그것을 오히려 밝혀주신 이태규 의원님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6시 긴급 회자 기자회견 하기로 한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의도이고 무슨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는 적어도 작년에 진행되었던 합당협상에서의 국민의당의 태도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이겁니다. 모 인사가 2월 초에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 및 지지선언을 하되 합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어떠하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당대표인 저에게 해와서 저는 합당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도 일관되게 답했지만은 후보가 정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합당에 관해서는 당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작년부터 합당에 대해서는 저희는 합당 추진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합당을 할 것이면 해야 하고 당명을 바꾸는 것 외에는 최대한 국민의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열려있다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거 때마다 정책과 비전보다는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수정당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측의 의사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우선은 공식적인 경로인 국민의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태규 의원의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을 배려하기 위해 배석자 없이 여의도 모처에서 단 둘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미 몇 차례나 선거 과정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혹시 포기하게 된다면은 지방선거 등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작년에 합당 협상이 실질적으로 결렬된 뒤에도 당대표 취임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상당 기간 임명하지 않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비워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양당이 합당하면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기존에 기획했던 배려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이태규 의원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측의 인사들이 공정하게 합당 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조강 측이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여느 당의 합당 절차처럼 국민의당 출신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후보의 의중을 참칭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 후보는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의 의중을 여러 가지로 넘겨짚어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대화에서 철저하게 제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제안을 하면서 합당 이후에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출신들에게 예우를 하겠다는 지난 9월 합당 협상의 안을 다시 유지하면서 만약 모 인사가 저에게 접촉해서 알려왔던 것처럼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최대한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 제가 기획하고 시행하던 열정열차의 2일차 종착지인 여수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그런 계획을 원한다면은 후보에게만 그 기획을 공개하고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더라도 정치적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그 정치를 같이 하는 분들의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당 차원에서 꾸준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제 언론인들과 국민들은 아셨을 겁니다. 누가 정치적으로 누구를 배려하고 우대하려고 했는지는 100일 하에 공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당 측에서 어떤 의도로 이걸 공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언론인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인들의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자유롭게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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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태규 의원과의 만남이나 합당에 대한 논의 내용이 윤 후보님과 미리 상의된 내용이었나요? 아닙니다. 윤 후보께는 합당에 대한 내용을 상의한 바가 없고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내용도 실제로 제 권한받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에 모 인사가 그런 어떤 사퇴 의사가 있다라는 전언을 해와서 저도 그것이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확실한지는 모르나 이 의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합당에 관한 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태규 의원과 만난 것이고 제가 그 당시에 언론에 11일 이야기를 했던 것을 언론인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 당시에 모 인사가 전달했던 표현이 11일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고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다만 합당은 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연언이 있어서 그에 대한 저희 명확한 입장을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국민의당 입장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대신자로 언급했던 해당 인사가 누군지 밝힐 예정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를 추진하셨다고 하는 분도 저에게 그런 말을 누굴 통해서 전화하기 전까지는 전할 때까지 아마 선의에 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한 분도 있지만은 또 여러 경로로 저 아닌 다른 메신저에게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예의상 아마 제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다만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 저와 공식적인 경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님이 혹시라도 그 대화를 한 인물로 지목될까 봐 우려되어서 밝히자면은 이태규 의원님은 당사자가 아니고 제가 방금 밝혔던 것처럼 오히려 해당 발화자의 그런 어떤 의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경로인 이태규 의원에게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한 것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태규 의원과 만난 후에 합당이 결렬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아무 분과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왔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제가 요거를 계속 명확하게 했던 것이 저는 단일화, 경쟁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가당치 않다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썼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당과 국민의당의 당세 격차나 아니면은 다자구도에서의 지지율 격차를 봤을 때 가당치 않다라고 제가 표현해 왔었고요. 그와 별개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정권 교체에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 차원에서 예우하고 우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그에 대해서는 입장은 명확하다. 그 두 가지는 단일화와 그리고 지지선언은 명확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것은 경쟁적 단일화였고 그 전에 안철수 대표께서는 여러 정치 행보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에서는 출마 포기 후 지지선언의 형식으로 임하셨던 것이 사실이고 그 둘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합당 논의라고 하셨는데 사실 합당도 결국에는 단일화가 전제로 돼야 되는 건데 유후보와 이것을 사전에 좀 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대선 전에 합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선거 이후에 합당이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대선 이후의 절차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소관 사항이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합당을 하자는 말이 저는 단일화의 논의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당을 만약에 국민의당 측에서 하고 싶은데 제가 합당에 반대하는 것이라면은 단일화 논의에 대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 보겠지만은 저는 합당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저의 부가적인 주장은 단일화 논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단일화 이후에 사실 합당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생각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실 당명 빼놓고는 전부 다 협상에 임하겠다는 우리 당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합당이 불발되어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합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규 의원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호보 대표님께서 윤호보는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의의가 되기 때문에 총리나 공동은 부상이 안 될 거다. 그래서 나랑 단일화 협상을 하는 게 좋다는 뜻을 받아들였다고 저는 이태규 의원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후보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보장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 그것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담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그 신뢰관계라는 것은 당과 당과의 합당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때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당시에 어쨌든 단일화, 경쟁적 단일화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당 간의 합당 절차에서 많은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의 정치적 행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예우할 의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당 대표로서 신뢰를 주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이태규 의원이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공동정부론 같은 것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선거 국면에서 어떤 그런 협상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도 여러 뭐 자리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오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대기 의원에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대표께서는 정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이미 제가 공개적인 언론 인터뷰로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군요. 네. 제일 높이 손이 있습니다. 아까 이태규 의원님께서 대표님 합당 대회를 한 이후에 제스트와 어떤 공개적인 집안, 뭐 대학기라든지 그런 것들로 왜 불편한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당내에서도 그런 거가 좀 관리적으로 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국민의당의 최근에 그 대변인의 논평들을 정독하면은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 오히려 단일화 협상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의 여러 태도 변화에 대한 책임론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의 대표로서 실제 협상이나 아니면은 저희 제안의 이런 내부 과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저희가 그대로 당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나 아니면은 여러 협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보가 담당하는 몫이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국민의당에게 예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불합리한 공격을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더 계신가요? 네, 계속하시죠. 네. 네. 이쪽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여기 먼저. 여기. 이태규 의원님이 아까 기자회견 하시면서 동료 보궐이나 지방선거 후에 부산시장 출마를 계획했다는 글쎄요. 저는 종로 보궐 같은 경우에는 전략공천지로 저희가 애초에 당에 지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저희 검토해 볼 수 있지만은 부산에서의 시장 공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쟁적 그 경선을 시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안철수 대표가 그런 곳에서 도전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게 뭐 공천을 주겠다는 말은 제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대안을 제가 한다면 왜 공천관리위원회 국민의당의 인사들이 공정하게 배치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차적인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게 심지어 부산시장이라는 얘기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당은 지금 시정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박형준 시장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의 경쟁력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고 또 다른 부산시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당내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런 제안을 하지도 않았으며 제가 오히려 저는 이거는 오히려 이태규 의원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그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이제 다선 의원 중심으로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역구 같은 곳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도전하는 것은 꼭 안철수 대표가 아니더라도 당내에 중량감 있는 어떤 부산과 연고가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간헐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부산시장을 하시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나가면 거기 보궐이 생기면 거기에 안철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고 이 대표가 제안을 했다. 저기도 경선할 건데. 경선.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도 경선해야 되는 게 이준석은 지금까지 당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인사권을 보통 경선으로 조강특위부터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에 예외가 있을 필요도 없고 예, 저는 이태규 의원께서 왜 그런 오해를 하셨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오늘 말씀 중에는 이 대표님 외에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계속 뭔가 소통을 해왔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만나고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만 해도 사실 그때 안철수 대표를 포기하게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매우 직접적인 언사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가지고 이태규 의원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실 본인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나선 분들은 양당에 상당히 많았던 걸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을 통칭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위 거강부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어떤 합의나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각자 권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에 누굴 만난다 하더라도 저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포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에는 제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당대표 수준의 모든 예우는 하겠다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에서도 공개적으로 몇 차례 밝혀왔고요. 예전에 아마 오마이뉴스랑 인터뷰할 때도 밝혔던 것 같고 한국일보 할 때 제가 밝혔던 것 같고 누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기획을 담당했던 예를 들어 열정열차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그런 어떤 지지선언에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에게 그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래서 제가 이태규 의원을 만나게 된 게 아마 2월 9일일 겁니다. 그래서 2월 9일에 만나서 2월 11일, 12일, 13일 이제 열차 타고 가니까 후보 등록 전에 만약 그런 행동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오늘 해주고 말씀드리시면은 기획에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정열차는 전적으로 제 기획 권한이 있는 사안입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듣다시피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백브리핑은 따로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실 게 있으면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네. 먼저 앞서 말씀 안 하셨지만 끝나고 나서 후보에게 이런 내용을 공유하거나 이런. 맞습니다. 저는 이태규 의원님께 제가 생각해보시고 생각 있으면 연락달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한 20일 가까이 연락이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연히 다른 안철수 대표 측의 인사들이 했던 많은 제안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 답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에게 전달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은 거절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후보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전달하는 의사라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범야권 진영에 합당 문제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예. 네. 자, 지금 대표님만 얘기하신 부분이 나오고 이태경 부장님 그 당시에 무슨 얘기했는지 당연히 나오지 않으네요. 그 당시에 부정적인 인사를 해야 하던데요. 아닙니다. 저나 이태규 의원님이나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세로 서로 대화에 임했고 저는 이태규 의원님이 가진 지위와 역할을 알기 때문에 결코 이태규 의원님이 받아들였을 때 신뢰가 될 만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이태규 의원님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대표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뒤에 공식적인 채널로
이태규 의원에게 상대 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이고,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반응도 이 3주째 없다가 갑자기 2주 가까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이것이 공개된 이유는 뭐 국민의당 내부에 당내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정도의 추측이지만은 저는 뭐 아주 투명하게 오늘 모든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이태규 의원님이 만약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모르겠으나 사실 이태규 의원님 말씀한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합하면은 모든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단일화냐 아니면은 그 지지선언이냐의 약간의 그 이해 아니면 그 어휘에 대한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결국 우리 당이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에게 또는 국민의당에게 예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다 라는 것은 명확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밝혀주신 이태규 의원님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저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합당에 관한 기준은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점점 없으신 거죠? 늘 같은 말씀. 저는 너무 일관되게 얘기해가지고 네. 예, 오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네.